안녕하세요. 박승기 작가입니다. 설치미술하고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작품을 어떤 작품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문화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작품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났었고 그러면서 자연을 뭘 표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제가 자연에서 뭘 좋아하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첫 번째 바람이 나왔고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작품에서. 바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뭘 좋아하지 따져보니까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됐는데 산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나무 작품 속에 대해서 소재로 가지고 이 작품을 이끌어가게 된 거죠. 사실 처음부터 수술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워낙 시골에서 자랐어가지고 자연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나 이런 게 그냥 작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주제로 작품을 하다가 보니까 숱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나타난 숱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매다는 작업, 행잉 작업으로 이제 풀어나가게 된 거죠. 숱이 가지는 장점이나 매력은 되게 많아요. 가장 큰 매력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색깔, 검은색이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쓰는 어떤 수묵화에서 나오는 검은색하고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온 검은색이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색깔이 아니라서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검은색인 것 같아요. 다른 재료를 이제 기성품인 이제 아크릴 비즈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왜 사용하게 됐냐면 신라호텔 일을 하는데 신라호텔을 이제 장소를 보러 갔더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장소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숱을 사용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서 그 장소를 좀 밝게 빛낼 수 있는 재료가 없나 해서 찾다 보니 기성품이 이제 아크릴 비즈를 찾게 된 거죠. 특징은 이제 빛을 투과하는 투과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빛의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푸른 빛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매달게 된 건 숱을 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매달아 보니까 계단을 만들었어요. 공중에 계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계속 이제 매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달는 작가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동사를 이용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작품을 한다 그러면 특히 설치미술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동사를 대입하기 시작해요. 벽에 건다, 땅을 파서 묻는다, 매단다, 기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매단다가 나오게 된 거고 매다는 거의 어떤 매력은 어떤 공간을 갖다 이렇게 확장시키거나 점유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울하고 빛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조각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가지는 스스로의 어떤 색깔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거. 흰색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형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감을 다 배제하는 그래서 이제 형태만 보이게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흰색을 많이 쓰는 편이고 요즘 와서는 사실 색깔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 20대 중반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막막한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품을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의 어떤 특징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오래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냄새가 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유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때 외국에서 배운 보조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주변을 다 떨궈서 없애버리고 입체의 부조의 뒷면까지 이제 하게 되어가지고 2.5차원적인 환조를 이제 탄생시킨 거죠. 그때 배운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작품에 응용되고 있는 편이죠. 뉴욕을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미국 갈 준비를 다 해놨다가 한번 좌절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다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가서 좀 부딪혀봐야지 제 인생에서 나중에 후회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작가라면은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은 게 제일 처음이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